삐삐 친구들, 오늘은 색종이 한 장을 이용해서 절반 잘라서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두 개를 연결시켜서 만드는 표창이에요. 이렇게. 쇽쇽. 같이 한번 도전해봐요. 삐삐 친구들, 오늘은 표창 만들 건데, 요런 모양의 새로운 표창 만들 거예요. 이것도 쉬운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색종이가 한장 필요한데, 한 장을 이렇게 절반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절반 자른 표창, 자른 색종이를 가지고 표창 만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절반 자른 거를 준비한 다음에, 요렇게 가운데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가운데 접어주고, 펴서 요 가운데 접어준 선에 맞춰서 다시 절반 접어줄게요. 똑같이 위에 있는 것도 아래쪽으로 절반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주고 다시 펴줘. 이렇게 절반 접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선을 기준으로 해서 또 절반 접어줄게요. 이렇게. 이 위에도 요 선에 맞춰서 절반 접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절반 접어주고, 이 양쪽 절반 접은 거를 이렇게 올려서. 올려서 꾹꾹 눌러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해서 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색종이 2분의 1 사이즈가 됐죠? 이렇게 다시 이쪽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절반 접어주고, 절반 접은 거에 또 절반, 이 위에 것도 절반 접어줘. 이렇게 접어준 거를 다시 다 펴서 요 선에 맞춰서, 이 아랫선에 맞춰서 반 접어주고 올려줘. 이렇게 이쪽도 해볼게요. 요선에 맞춰서 절반 접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위로 올려줘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두개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개 만들었으면 이두개 만든 거를 이렇게 봐서 뒤로 넘겨서 요거를 요선에 맞춰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서 요것도 맞아 이렇게 같이 접어주고 요 모양과 반대되게 이쪽은 반대되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접어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모양이랑 서로 반대되게 얘가 이렇게 접혔으니까 얘는 뒤로 넘겨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하나 접어주고, 그다음에 이건 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접어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를 들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똑같은 삼각형 모양이 하나 나오게 위에 걸 내려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내려서. 접어줄게요. 그리고 돌려보자.
얘도 똑같이 A 모양이랑 똑같이 삼각형 모양이 또 나오게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나 접어줄게요. 이런 모양 하나 완성. 또 이것도 해보자. 얘랑 똑같은 모양이 되게 삼각형이 옆에 하나 더 있게 위에서 내려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자. 얘도 또 얘 모양이랑 똑같이 삼각형으로 하나 또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나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서로 반대되, 여기 이쪽 면이 보이면 예, 서로 이쪽 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같이 들고 요거를 요렇게 돌려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 이렇게 접힌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얘를 접어서 얘를 이쪽으로 접어서 요 안에 넣어준다 생각하고 하나만 넣어보자. 이렇게 이쪽 것도 한번 접어서 옆으로 넣어볼게요. 여기 사이 공간으로 요 선에 맞춰서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접어서 요 공간으로 넣어줄게요. 요렇게 이 공간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양쪽은 다 이 안에 넣어졌네. 뒤로 넘겨보자. 이렇게 넘겨보면 여기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이쪽 걸 반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어서 이 공간에 이걸 넣어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쪽 것도 이렇게 접힌다 생각하고 이렇게 접었네. 접어서 이 빈 공간 여기 이 중간에 사이 이 공간에 이렇게 넣어주면 완성됐어요. 색종이 한 장으로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표창을 만들었어요. 뿅뿅 뿅뿅뿅. 유피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봐요. 표창 완성.